제곱근과 실수 레벨 C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모른 종이 위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ABC를 그렸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AB와 AP가 같아지게 하도록 수직선 위에 점피를 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요 AB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이 1이고 높이가 3이면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 루트 10이 되게 돼요. 그럼 AB가 루트 10이니까 당연히 요 AP 길이도 루트 10이 되는데요. A가 어차피 0이었기 때문에 P가 가리키는 값은 루트 10이 될 수밖에 없고, 이 P가 가리키는 값을 문제에서 A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A 값이 루트 10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A와 O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루트 10과 O 사이가 아닌 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1번에 직접 집어넣어 볼 건데요. 우선 루트 10은 대략 3과 4 사이 값이죠. 왜냐하면 루트 9랑 루트 16 사이의 값이니까요. 따라서 3점 몇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편의상 3점 몇으로 넣어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2분의 3점 몇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2분의 8점 몇이 돼서 4점 몇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2번 루트 2분의 37은 루트 18.5가 됩니다. 그럼 루트 18.5도 루트 16보다 크고 루트 25보다 작으니까 이 값도 4점 몇이 돼요. 3번 루트 a제곱 더하기 4인데 이거가 지금 보면 a가 루트 10이잖아요. 그럼 루트 10을 제곱하면 10대니까 이 값은 루트 14가 되고 루트 10보다는 크죠. 루트 14가. 그런데 5가 되는, 즉 5가 루트 25니까요. 이값 사이엔 있겠죠. 따라서 당연히 루트 14도 사이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4번 2분의 a 더하기 1인데 요거는 2분의 3점 몇 더하기 1이거든요. 계산하면은 자 2분의 3점 몇이 1점 몇이고 거기에 1을 더하는 셈이니까 2점 몇이 돼요. 그러면 최소한 루트 10보다는 커야 되는데 2점 몇이면 루트 10보다 작은 값이라 우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니고요. 5번은 왜 사이에 있는가 한번 볼게요. 3 더하기 3분의 3점 몇이니까 계산하면 3 더하기 1점 몇이 될 거고 더하면 4점 몇이 돼서 기본적으로 4점 몇이라는 값을 가지는 것들은 전부 다 얘네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3점 몇과 5 사이에는 4점 몇이라는 값들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도 아까 설명드렸고, 나머지 1, 2, 5번은 전부 4점 몇이라는 값이니까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